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오늘 강연과 토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화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연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면가왕에서 아홉 번 연속으로 가왕을 차지하신 북카스텐의 하연우님이십니다. 예, 오늘 강연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구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궁금증이나 그런 관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저희 집안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씩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제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에 사실 어떤 죄의식 같은 걸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아까 그 이강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지구에서 실수하는 어떤 물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늘어가는 인구의 수라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풍요롭게 우리는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 이런 그런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단절하고 그걸 뭐 포기하는 방법 말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지금 지구 안에서 우리가 과학으로서 그거를 뭔가 지혜 있게 슬기롭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시대정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비너스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석유나 이런 에너지로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의 어떤 뭐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람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증기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로서도 충분히 전 세계인들이 많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소모되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가 그렇게 있고 충분히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거기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현실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 처음에 가왕이 되실 때 제가 직접 저 TV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 저 국화스텐의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시죠. 우리 동네 음악대장은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막 이렇게 샤우팅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 즐겁게 기쁘게 하는데 지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10의 31승 줄이나 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기껏 하는 짓이 뭐 심심하니까 한번 화산 터뜨리고 뭐 지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 사실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어차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면 화석 연료 덜 쓰고 원자력 발전소 지금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참 뭐 모른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일부 나라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같으면 거의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수력하고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거의 90% 이상을 조달을 해요. 프랑스는 뭐 원전을 많이 하고 독일은 아예 그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굉장히 이제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지구 내부 열 에너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이슬란드 같으면 지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1차 에너지 뭐 2차 에너지 복잡한 얘기인데 1차 에너지의 한 68% 70%를 조달을 해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지금 이 원전으로 갈 이제 원자료 관련이 원전 문제가 있고 또 화석 에너지로 관련이 미세먼지에다가 온실가스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약속을 하기를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발생량의 37%를 감축을 해야 돼요. 발생량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마태오른 사진을 그것 때문에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지금 충청남도에 그 원전을 많이 못 지으니까 에너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원전 막 걱정은 하면서도 에너지는 또 많이 쓰잖아요. 안 아끼고.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화력발전소 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 나는데 그 충청남도에 공장 많이 세운 게 뭐 다른 지방 사람들도 다 관련이 있고 거기서만 미세먼지를 또 서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절감하고 내핍하고 이런 쪽으로 다 같이 가자 함께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 아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과학이 거의 유일한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과학자와 변호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답하는 원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는 변호사나 과학자나 둘 다 합리적인 사고와 로직을 바탕으로 남을 설득해가고 자기 의견을 펴갑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도 많이 읽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판사는 다르겠지만 변호사는 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답을 내면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든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저 검사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죄인이네 이럴 수 없습니다. 나의 클라이언트는 이노센트다 길티다 딱 절대라고 합니다. 답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하지만 과학자는 답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온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에서 가장 개연한 걸 찾고 또 개연한 걸 찾기 때문에 아까 뭐 나비가 어떻게 했다 그러셨죠? 만약에 거기에 다른 증거가 있고 하면 그 나비가 전파해서 죽었다는 과학자들이 1초도 걸리지 않고 답을 바꿀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그런 인간이 정말 미련하게 어떤 답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자멸했겠죠. 인간은 그래도 이런 그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답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답에 대해서는 과학자 변호사의 차이가 뭔가 수입 이외에 과학자는 답에는 관심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그 과학적인 자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객석에서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파주에 있는 한민고 학생들이 원격 강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민고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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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들리는데요. 네, 강연 재미있게 들으셨죠? 네. 네, 야, 이제 잘 들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보세요. 네. 아, 네, 누구실까요?
저는 한민고등학교 1학년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앞서 한 질문처럼 심오한 질문은 아닌데요. 아까 그 지구 최고의 지진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연구가 그 지진의 경보를 그 빨리 알아내서 6, 7초 정도라도 빨리 그 경보를 발표해서 인명피해를 줄이신다 했는데 그 6, 7초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6, 7초 줄인다는 그 행동만으로도 얼마 정도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진학자는 아닌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이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또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날 거다,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게 항상 이제 인지가 돼 있고 사람들이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보를 10초 뒤에 하느냐 지금 하느냐 그러니까 사이렌 웽 울리면 일단 자기 기본적으로 몸 보호하고 어디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훈련이 다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5초냐 6초냐가 정말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있어서 그게 뭐 10분 1시간이면은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실질적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 오는 모양들을 보고 빨리 이제 경보를 한다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생물과 무생물, 그러니까 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그 물리화학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는 그 제일 낮은 에너지로 제일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열역학 제2 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제 몸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 열역학 제2 법칙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분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이라는 것의 정의가 생명은 유일하게 마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teleological principle이라 그러는데 생명은 이 그냥 내려가는 것만 낮은 대로 가지만 않고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만히 놔두면 저 언덕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엔진을 갖고 연료를 써서 올라가면 마치 생명처럼 그 높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가 아까도 그 전자가 움직이고 마치 해서 오늘 얻는 고등 문명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온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넓게 해석해서 지구도 뭐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생물학처럼 그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사고, 생각,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